꼼자몬 줄 알았어. 난 처음에 꼼자몬인데 약간 생긴 게 뭐, 왜 알이 두 개 있고 이렇게 세, 딱 맞춰보니까 뭔가 파츠 같은 거야. 그래서 아, 와, 어떤 프로그램 지금 안 나온 건데 제가 거기서 소불알이랑 소고추를 먹었어요. 그게 처음에 딱 성기가 하나잖아. 처음에 소고추가 이만한 거야.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래. 그래서 꼼자몬 줄 알았어. 난 처음에 꼼자몬인데 약간 생긴 게 뭔, 왜 알이 두 개 있고 이렇게 세, 딱 맞춰보니까 뭔가 고추 같은 거야. 그래서 이거 약간 성기인가요? 했더니 아니래. 대창 같은 거래. 그래서 대창을 내가 좋아하는데 내장, 대창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. 그래서 너 아니다, 뭐 잘못됐다. 근데 진짜 소고추랑 불알인 거야. 나 그리고 얘들아 아프리카 했을 때도 애벌레, 취두부 막 이런 거 안 했거든. 왜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 막 별풍선 준다고, 500만 원 준다 뭐 이런 게 해도 미션이라고 해도 막 나 안 했단 말이야.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. 근데 나 다 먹었어. 나 취두부도 먹고 귀뚜라미 먹고 애벌레 먹고 군뱅이 먹고, 군뱅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랑 소고추랑 불알 먹었는데 고추가 진짜 소고추를 막 이렇게 벗기거든? 벗기고 자르고 벗기고 자르고 벗기고 자르는데 진짜 무섭네. 비슷해 사람이랑 인간이랑. 그리고 막 작가들은 나한테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, 소고추인지. 아, 대두가 붙이면 어, 알 두 개에다가 이렇게 생기면 소고추 아니냐 했더니 저는 꼼장어인 줄 알았는데 이러서, 알은 그럼 뭐냐 했더니 어, 약간 신장 같은 거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서 그거를 부득찌개를 해먹었다니까. 소고추랑 불알을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때 진짜 약간 현타 왔어. 약간 맨 처음에 야방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개 짖는 소리 내면은 별풍선 2,000개 준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개 짖는 소리 냈을 때 한번 운 거랑, 그리고 이거 소고추랑 불알 먹었을 때 현타 왔다. 맛은 어떠냐고?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. 이게 왜 맛있지 않은데, 대창 곱창보다 훨씬 맛있고 도가니탕처럼 그런 쫀득쫀득한 게 있는데 도가니탕보다 훨씬 맛있어. 그래서 그거를 팔면 되지 않냐 했더니 굉장히 귀한 음식이래. 세종대왕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게 엄청 귀한 음식이래요. 그 소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. 그래가지고 엄청 귀한 음식이래. 주어 빼고 말하라고? 그럼 그냥 고추랑 불알 먹었다고 얘기해? 근데 이상하잖아. 주어를 얘기해야지 이 새끼야, 미친 새끼야. 소 성기 길이야? 소 성기 길이 이만해요. 이렇게 길어요. 이렇게 이만하고 불알은 한 알이 이만해요. 그리고 두 개 엄청 커요. 이만해요. 이렇게. 처음에 그래가지고 소고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 건 줄 알았단 말이야.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경포대를 갔는데 말이 경포대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말이 쉬를 싸는데 힝 하더니 우와 이런데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쉬를 싸는 거 와서, 내가 너무 어릴 때여서 초등학생 때여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말 고추가 이만해. 근데 아빠가 달려와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,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고 아빠 등에 메고 엄청 달려갔거든요. 그 기억이 되게 충격적이어서 알고 있는데, 그냥 있을 때는 고추가 그렇게 말고추가 이렇게 나와있지 않은데 쉬를 쌀 때 킹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건 고긴 거야. 그래서 말인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 속건지 몰랐어.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.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면 순대, 내장, 곱창, 대창, 뭐 닭발 이런 거 다 먹잖아. 그거보다 훨씬 맛있고 보석 부위인 거야. 근데 엄청 귀한 음식이래. 정력이 겁나 좋고 몸에 되게 좋대. 그래서 약간 마장동 이런 데서도 파는데 소에 하나밖에 없어서 귀하다고 했어. 나 뭐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 되네 언니. 그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은 다행이다. 좀 징그럽네요. 아니 근데 닭발도 먹고 족발도 먹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닭발 엄청 징그러운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. 근데 훨씬 맛있다니까. 우리가 이제 거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.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. 혀도 다 먹잖아. 모르고 먹는 건 맛있다고 하겠네.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한 거야. 귀뚜라미도 엄청 단백질도 높고 식용 귀뚜라미에다가 군뱅이랑 이렇게 하는데 겁나 단백질 높고 먹으면 조미료처럼 짭짤하고 고소해. 그러니까 귀뚜라미인 걸 알고 그러니까 절대 못 먹겠는 거야. 근데 생각해보면 닭발이랑 똑같아.